일기 과제, 녹음하기 숙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기 과제를 할 때는 우리가 리더스뱅크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기 과제를 녹음할 때 먼저 숫자를 읽습니다. 18, food, eating insect. 타이틀을 읽고, 카테고리 읽고, 그 다음에 타이틀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 채워넣기이기 때문에 빈칸을 읽을 때는 빈칸 부분에서 blank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Insects are changing the future of the human diet. The signs are everywhere. Whoever travels to Bangkok can see a street vendor selling fried insects as snacks. Insects are a popular food not just in Thailand, but in most tropical areas like Latin America and Africa. You might think eating insects is very strange. Blank. More and more people are considering insects as a smart food choice. Why? 이런 식으로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끝까지 읽어서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읽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은 읽도록 합니다. Whoever comes will be welcome. Anyone who comes will be welcome. Give it to whoever wants it. 이런 식으로 읽도록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식의 유형이 아닌 문제 중에서 주의해야 될한 가지 읽기가 있는데, 정리하자면 빈칸이 있으면 빈칸 부분은 blank라고 읽으면 됩니다. 단 여기 16번에 보면 여기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A, B, C, D, E 해놓고 어떤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 과제에 대해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 중에 A, B, C, D, E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어법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읽기 하는 경우에는 틀린 것을 틀리게 읽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럼 어떤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지 문제에서 확인을 해보면 밑줄 친 A, B, C, D, E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고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면 이게 뭐 메이킹이 아니고 뭐투 메이크가 돼야 된다 아니면 뭐 메이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이게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올바르게 고쳐서 읽고 녹음해서 보내두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읽기 과제 녹음 숙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녹음을 하고 카톡으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녹음을 할줄 아는 학생은 그 녹음하는 어플을 열어서 녹음을 실시하면 되겠고, 녹음을 하는 어플이 깔려 있지 않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학생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녹음이라고 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들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추천하는 어플은 이지 보이스 레코더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나오거나 또는 전체 어플, 지금 아이콘이 생겼네. 이지 보이스 레코더 터치합니다. 알겠습니다. 권한이 필요하다니까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해야 되니까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녹음된 파일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점세 개를 누르면 설정이 나옵니다. 설정에서 사운드 품질은 이와 같이 보통으로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설정을 누릅니다. 세부 설정을 누르면 여기에 마이크 있고요. 그 밑에 인코딩이라는 게 보입니다. 인코딩을 터치하면 지금은 WAV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일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므로 인코딩 방식을 바꿉니다. 터치하면 지금은 WAV 파일 최고 녹음 품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M4A 사이즈, M4A라는 게 보입니다. M4A를 선택해서
인코딩을 M4A 방식으로 하면 좀더 작은 크기의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뒤로 가기 누르시고요. 해서 녹음을 CC하시면 되고요. 녹음을 CC한 뒤에 공유하는 방식은 녹음한 것 옆에 보면 마찬가지 점 3개가 있습니다. 점 3개를 터치하시면 공유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체 보기 눌러서 이 중에 카카오톡을 선택해서 선생님에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고 확인. 파일을 전송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녹음한 것이 선생님에게 발송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녹음하기 숙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